하이브 쪽의 주장은 민희진이 빌드업을 해왔다. 어도어의 경영권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한 모종의 시나리오들을 만들어왔다. 근데 반면에 민희진 대표의 주장은 하이브가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다. 나를 쫓아내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 너무 양쪽의 주장이 달라요. 진실은 몰라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MTM 기업경제센터장님 김수원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수원 대표님을 네. 그 센터장님을 갑자기 예. 모시게 된 이유는 예. 소위 하이브 사태 네. 혹은 미니진 사태에 예. 대해서 예. 이거 뭐 제대로 다루는 데가 없는 것 같다. 네. 똑바로 좀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네. 이런 취지였는데 예. 예. 오늘 아침에 사실은 제가 한 시간 전에 이제 모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네. 연락이 오셔가지고 네. 잠깐만 한 시간 있다 하자. 뭐가 예. 또 나왔다 예. 그랬어요. 네.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해서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이게 우선은 이제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결론 내릴 수 네, 없다. 네. 이 대표는 뭐 어떤 결론을 기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이 이제 소위 그 하이브 사태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하이브 사태가 이제 세상에 알려진 게 하이브가 그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 대해서 감사권을 발동을 했다 하는 감사권. 걸 오픈을 네.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네.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의 이유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그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 아하.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민희진 대표가 민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 2시간 30분에 걸친 이슈가 정말 역사상 전례 없는 네. 그 초유의 방식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례 없는 네. 네, 하이브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했고 이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하이브가 또 12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조목조목 재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사실은 그 오전에 조금 일찍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쵸. 그 즈음에 민 대표 측에서 재반박문을 내면서 재반박. 시간이 이제 조금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반박, 재반박, 뭐 기자회견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 좀 짚어보면서 한번 뭐 판단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하시겠지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하이브가 감사권 발동하면서 민희진 씨에게 대표에게 네. 한번 그리고 민희진 그 대표가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한 번, 네네. 그래서 반박문 또 한 번, 네. 또 오늘 아침에 또 다시 한번 재반박 한 번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지금 이제 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그 이 대표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KBS 드라마 중에서 부부 클리닉 그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한 15년 정도 이렇게 지속된 드라마인데 정말 나름대로 인기 많았어요. 시청률이 네. 많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김구 선생님이 4주에 네,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요거, 유명한 요거 말이죠. 네. 4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게 매 회마다 그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부가 나오잖아요. 그 가정법원의 이혼 조정위원들 앞에서 남편하고 그 와이프가 나와가지고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으흠. 그러면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 남편이 와이프하고 이혼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죠. 그럼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와이프하고 지금까지 살았나? 나 같으면 단 하루도 못 살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죠. 네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그 와이프가 또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 금방 생각이 바뀌어요. 아, 남편이 쓰레기네. 저런 쓰레기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지? 네. 그리고 와이프가 살아있는 생물이다. 그러니까 각자의 주장을 할 때마다 시청자들이 막 헷갈려요. 어떨 때는 남편 말이 맞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와이프 말이 맞는 것 같고. 맞아요. 지금 이 하이브 사태가 지금 딱 이런 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이브 이야기를 들으면 하이브 말이 맞는데 또 민희진 쪽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도 일리가 있는데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 사건은 법정 소송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둘이 화해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은 뭐 거의 없어 보이고요. 이미 그 화해를 하기에는 너무 많이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갔고 그렇군요. 지금 재판을 통해서 사건의 진실이 좀 판가름이 날 텐데 다만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법으로 따졌을 때 누가 타당한
하냐를 따지는 거고, 예컨대 민 대표가 배임이냐 아니냐를 법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일반 우리 그 상식적 판단하고는 이제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우리 이제 HS 아카데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 네, 네. 엄연히 그 우리 이 대표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네. 밑에 그 일부 핵심 인력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네. 야, 우리 나가서 한 판 차리자. 아하. 그러면서 뭐 회사에 이제 영업 기밀 같은 것도 이제 좀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해서 아하. 이 핵심 인력이 이렇게 서로 뭐 카톡을 주고 받았습니다. 네. 나가자, 우리 엑시트 하자, 여기서. 아하. 뭐 이렇게 한 걸 이 대표가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하죠, 제가. 예, 네. 부글부글 하는데 만약에 이게 법원으로 가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걸 배임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구체적인 뭐 어떤 실행이나 액션에 없으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효석 대표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또 개인적으로 뭐 그냥 야 우리 뭐 나가서 그냥 우리가 따로 한판 해볼까 뭐 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고 받은 게 이게 그 법적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아. 하지만 그렇다. 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위죠. 회사를 그쵸. 다니면서 뭐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대표 면담을 통해서 그런 불만을 제기를 하고 뭔가 해결책을 찾으면 되는데 이 회사를 뭐 영업 기밀이라든지 핵심 인력을 빼가지고 나가서 어떤 독립된 회사를 차리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도의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회사 입장에서 어떤 그렇죠. 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건데 민희진 대표가 꼭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5월 말쯤에 그 임시주총이 열릴 겁니다. 임시주총이 열리면 어도에 대한 지분이 하이브가 80%, 민희진 대표가 18%, 뭐 우호 지분 2%까지 더해도 민 대표 측 지분은 20%밖에 안 되니까 임시주총이 열리면 당연히 하이브 쪽에서는 그 지분율로 밀어붙여서 해임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민 대표 쪽에서는 뭐 주총 그 결의 무효 소송을 낸다든지 이런 조치에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지리한 그 법정 공방전이 이제 쭉 그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이브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하이브 쪽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어느 정도 감안해서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하이브 주장입니다. 네. 사실 이제 예시를 그렇게 들어주셔서 그런지 초반에 지금까지는 네. 하이브에 제가 좀 더 감정이 이입이 되네요. 네. 저희 같은 핵심 네. 인력들이 뭔가 살짝 네. 느낌이 그래요. 네. 하이브의 입장은 어떤가요? 하이브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 나중에 그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면 최종 감사 결과 예, 네. 민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에 그 민 대표의 그 우호적인 분들이 좀 많이 생겼죠. 네, 좀 안쓰럽다 뭐 등등. 거의 뭐 네. 아이돌급의 팬덤이 막 형성되는 분위기로 옷도 있습니다. 옷도 막 금방 팔리더라고요. 근데. 짤도 많이 돌아다니고 네. 이 민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면 어떤 충격과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이브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대량의 그 자료들을 다 확보를 했고 재판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다 제시가 될 거고 지금 경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그런 자료들이 다 제출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픈은 못하지만 상당한 분량의 자료들 그 민 대표가 회사의 어떤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했다는 그 자료들을 다 확보를 해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이브의 주장이니까 감안해서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 하이브와 그 민 대표 간의 지금 갈등 구조 그리고 왜 지금 이 하달까지 일이 진행되었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이브의 그 이른바 멀티레이블 체제라고 하는 거 이걸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이 멀티레이블에 네.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네. 있으니까 하이브의 자회사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브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주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이브 밑에 자회사로 뭐 빅히트, 플레디스 소스 또 여기 이제 어도도 있죠. 있네요. 뭐 빌리프랩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이타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이제 레이블이죠.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독립된 어떤
하나의 엔터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라는 지주회사 밑에 국내외 한 11개 정도의 독립된 엔터 회사 레이블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제 어도어라고 하는 회사 있죠. 어도어는 유명한 이제 뉴진스라고 하는 이제 걸 그룹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어도어는 21년 11월 달에 소스 뮤직, 여기 있죠, 그죠? 네. 요 르세라핌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 이 소스 뮤직에서 분할되어서 나온 회사입니다. 아. 지금 현재 지분율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그리고 어도어 임직원들이 한 2%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죠. 자, 원래는 이 르세라핌이 데뷔를 하기 전에 그 뉴진스가 먼저 데뷔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민 대표 주장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회사를 분할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되면서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를 하고 뉴진스가 한 두 달 정도 늦게 데뷔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 과정에서 민 대표하고 하이브 최고 경영진하고 심각한 어떤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 대표 입장에서는 미니진 걸그룹, 하이브로서는 최초로 탄생시키는 걸그룹, 또 이제 그 걸그룹은 그 민희진 이제 걸그룹으로 그렇게 이제 홍보가 되고 있었으니까, 뉴진스를 최초로 데뷔를 시키고 싶었는데 중간에 이제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를 하는 상황에서 최고 경영진하고 지속적으로 갈등 같은 게 이제 계속 그 생겼다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뉴진스는 이제 데뷔를 하자마자 뭐 일약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었는데, 매우 빠른 속도로. 예. 네. 올해 들어와서 그 올해 3월 달에 여기 있는 그 빌리프 랩이라고 하는 레이블에서 아일리시라고 하는 걸그룹을 3월 달에 데뷔를 시켰어요. 아. 근데 민 대표가 보기에는 그 아일리시라고 하는 걸그룹이 이거 너무 뉴진스 그 판박이야. 뭐 안무라든지 뭐 노래 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뉴진스하고 유사하니까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죠. 내부 고발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이메일을 회사에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네. 아일릿 모방이 그 뉴진스의 가치를 굉장히 훼손시키는 거다 하는 지적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제의 문제점 같은 걸 지속적으로 뭐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하이브에서 전격적으로 감사권을 발동을 하게 된 거죠. 하이브는 이미 감사권 발동하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어도어에 대한 그 내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민희진 대표하고 그 측근들이 어도어의 그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또는 그 외부의 뭐 엔터 회사를 만들어서 뉴진스를 그쪽으로 빼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수립된 흔적들, 문건들을 확보를 해서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그 감사권을 발동을 하면서 그걸 이제 언론사에 알리면서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 지금 뭐 핵심적인 양쪽의 그 주장을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빌드업이라는 단어 아세요? 빌드업. 우리 축구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그죠? 그렇죠. 밑에서부터 후방에서부터 쭉 이렇게 그렇죠. 공격을 하기 위해서 수비수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공격 쪽으로 이렇게 막 패스가 이어지다가 그렇죠.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골을 넣는 거잖아요. 지금 하이브 쪽의 주장은 뭐냐면 민희진이 빌드업을 해왔다. 아하. 무슨 빌드업이냐? 어도어의 경영권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한 모종의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왔다. 문건 등이 이를 입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민희진 대표의 주장은 뭐냐면, 하이브가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다. 무슨 빌드업? 어도어가 뉴진스를 대비시키는 과정에서 생겼던 그 최고 경영진과의 갈등. 그것 때문에 자기는 미운털이 박혀 있었고, 이걸 계기로 해서 나를 쫓아내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 서로 쌍방이 쟤들이 빌드업을 했다. 아니다. 얘가 빌드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희진 입장에서는 아, 나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런 거고. 그렇죠. 하이브 입장에서는 야, 네가 이 회사 뺏어가려고 그런 거잖아. 이렇게 쉽게 그렇죠.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게 서로 간에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진짜로 싸운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너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이제 먼저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 사건의 실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 주주간 계약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 회사의 주주 간에 그냥 네. 쌍방간의 계약인 네, 거죠. 네, 네. 일단은 뭐 민의진의 경영권 찬탈 계획이라는 게 뭔지 그건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우선은 네. 하이브하고 민의진 간에 체결한 그 주주간 계약 그 주주간 내용이 계약, 뭐냐 그 내용을 알아야 되죠. 이걸 예, 이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원래 하이브는 어도 지분을 100%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민의진 대표한테 20%를 줍니다. 20%를 줍니다. 그 다음에 민의진 대표는 그 20% 중에서 한 2% 정도는 그 임직원들한테 이렇게 배정을 해주죠. 네. 그러면 이제 민의진 대표는 18%를 갖고 있죠. 예, 이 18%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이브가 18%를 민의진한테 줬는데 네. 민의진은 하이브에 대해서 이 18% 중에서 13%를 하이브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풋옵션이라고 하죠. 풋옵션. 예,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죠. 이 13%는 하이브한테 이건 너네들이 다시 사가라 라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요 13%는 풋옵션을 행사를 할 수 있고 하이브는 민의진에 대해서 18%, 민의진이 가지고 있는 18% 전량을 회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이건 이제 콜옵션이라고 하죠. 주식 내놔라 18% 이렇게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죠. 그러면 민 대표 입장에서는 13%는 하이브한테 되팔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럼 나머지 5%가 남죠. 그럼 이 5%는 외부 매각이 가능한데 하이브가 동의할 때 하이브가 동의할 때 매각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이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민의진이 하이브에 팔 때 어느 정도 가격으로 팔 수 있느냐 풋옵션 권리 행사 가격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이 풋옵션 행사 가격은 어도의 2개 연도 평균 영업이익에 대해서 13배의 멀티플을 적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25년도에 풋옵션을 행사를 한다. 24년, 25년 평균 영업이익이 700억이다. 그러면 네. 이 700억에 13배를 적용을 하면 어도의 가치는 9,100억으로 보는 거죠. 근데 민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13%니까 풋옵션 지분이 요 9,100억 원에 13%를 곱하면 1,200억 원의 하이브가 사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멀티플이 13배로 적용돼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한데 주주간 계약에 보면 경업 금지 조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민 대표가 어도어를 퇴사하고 나간 이후에 경쟁 엔터 업체에 그 옮겨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엔터를 이제 창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이제 경업을 어떻게 금지를 할 것인가? 민 대표는 26년 11월까지는 어도어에 근속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이 근속을 하는 동안에는 그 경업을 못 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못 하는 건데 그다음에 어떤 조건이냐면 어도어 주식을 한 주라도 보유를 하고 있으면 경업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13%는 내가 풋옵션을 행사를 해서 털어버릴 수가 있어. 근데 이 5%를 외부에 매각해서 털려고 하면 하이브의 동의를 받아야 돼. 다시 말해서 하이브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 5%는 털 수가 없어. 그러네요. 그러면 어도어 주식을 보유한 상태가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는 경업이 제한되니까 다른 일을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하이브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나는 엔터 창업도 못하고 다른 엔터 회사에 갈 수도 없네. 어도어를 퇴사한 이후에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족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 경업 제한을 풀기 위해서 하이브하고 이제 재협상을 하게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자, 이런 조항이 있었다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하이브와 민의진 사이에 민의진은 풋옵션을 가지고 있고 하이브는 네. 콜옵션을 가지고 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풋 옵션을 활용했을 때는 내가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네, 의미하는 거고 네. 하이브는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민의진 씨가 들고 있는 지분이 하이브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가격을 얼마나 할 것이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에 네. 팔 수 있느냐 이게 네. 핵심이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13배냐 뭐 아니면 30배냐 네, 이런 네. 것들도 사실 얼마나 더 비싸게 사줄래 네. 얼마나 내가 더 싸게 사볼까 네, 이런 네.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자, 요 콜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요 콜 옵션은 미니진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하. 하이브가 발동을 할 수 있어요. 뭐 그 네.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의도의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다든지 주주 간 계약에서 정한 비밀 유지 네. 조항을 위반한다든지 네. 그렇게 되면 18% 주식을 액면가로 산정을 해서 살 수 있으니까 30억이면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싸게 하이브가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이 콜 옵션은 어떤 벌칙으로 발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이제 이렇게 삽입이 돼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돈 문제라는 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었지만 네. 이게 12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30억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렇죠. 민희진 씨 입장에서는 1200억에 적어도 지금 기준으로는 네. 민희진 씨 주장으로는 30배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이거는 훨씬 더 큰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것 같고 네. 1200억이냐 30억이냐 뭐 이런 네. 느낌이네요. 네. 네. 그 멀티플 30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네. 이게 2023년 3월 무렵에 이 주주간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네. 민희진 씨 쪽 주장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 주주간 계약의 초안이 자기한테 전달되고 회사에서 이거 좀 빨리 사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아하, 해서 자기가 뭐 이런 데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뭐 디테일하게 살펴볼 겨를이 없었고 하이브의 그 박지원 대표가 본인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뭐 회사를 믿고 계약을 해도 되겠다 해서 그거를 믿고 이제 계약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회로 아, 이 경업 금지 조항이 이게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추후에 알게 되어서 작년 말부터 이제 뭐 한 올 초? 그냥 올 초라고 하죠. 올 초부터 하이브에다가 주주간 계약 그 수정 재협상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재협상을 요구를 해서 재협상을 진행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올 초부터. 자, 이 재협상 과정에 대해서 너무 양쪽의 주장이 달라요. 지금. 아. 우선 하이브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민 대표 쪽에서 이거 5% 지분 때문에 내가 경업 그 제한을 너무 심하게 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그럴 수도 있네 충분히 뭐 일리가 있다 그래서 요 5%에 대해서도 풋옵션을 부여를 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 대표 입장에서는 13% 풋옵션, 요 5%에 대해서도 추가로 풋옵션을 받으면 자기가 가진 모든 지분에 대해서 다 풋옵션이 있으니까 다 털어버릴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지분으로 인한 경업 금지는 내가 안 받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이 경업 금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그 다음에 민 대표가 들고 나온 게 멀티플 30배를 달라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건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쵸. 그러면서 협상이 굉장히 교착 상태에 빠졌고 그러다가 3월 달에 아일릿이 데뷔를 하면서 갑자기 민 대표가 그 아일릿의 그 뉴진스 모방 이슈를 제기를 하면서 지금 이 사태까지 왔다 하는 게 하이브 쪽의 설명이고 민 대표의 설명은 이거는 좀 다릅니다. 아하. 왜냐하면 멀티플 30배는 하나의 어떤 협상 카드로 쓴 거다. 나는 경업 금지만 풀어주면 되니까 이 경업 금지에 대해서 하이브 쪽에서 이걸 완화시켜주겠다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30배라는 멀티플을 던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30배의 근거는 있다. 왜냐하면 의도에서 향후에 보이그룹을 내놓을 건데 그 보이그룹의 그 제작 가치까지 감안을 했을 때 30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30배를 던졌고 이 30배는 협상 카드로 사용을 한 것이다. 어차피 하이브에서 이걸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보고 경업 금지를 풀기 위한 그 협상 카드로 쓴 것이지 정말로 이걸 최우선으로 내세워서 협상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하이브 쪽에서 5% 지분으로 인한 경업금지 제한을 풀어주는 대신에 근속기간을 좀 더 늘리자는 그런 제한을 덧붙여서 왔다. 그랬기 때문에 나로서는 이 30배라는 그 멀티플을 제시를 하면서 하이브 쪽에 이제 그런 추가적인 뭐 근속 그 의무라든가 이런 거를 봉쇄하기 위해서 쓴 카드가 이제 30배 카드인데 이게 이제 미니진은 돈에 미쳐가지고 오로지 돈만을 그렇게 위해서 보여지는구나. 했다는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건 좀 나를 모함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실은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없죠. 네, 결론적으로 없죠. 이 진실은 이게 사랑과 전쟁 얘기를 잘해준 게 두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되는지. 이 진실은 이게
어떻게 제안을 하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수정 제안이 들어갔고 이게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냐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럼요. 그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너무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가 진실인지 판단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브 그랬습니다. 주장처럼 야 우리 경업 금지는 풀어주기로 했고 네.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네. 민희진 씨 주장이 이상한 것 네. 같고 네. 민희진 씨 주장은 30배는 그냥 카드였다 이렇게 하면 누가 먼저 여느냐에 따라서 네. 완전 다르니까 네. 그렇죠? 네. 네. 네.